우리 건강인지식에서 R&D가 뭐냐? 갭인증. 갭인증 100개를 찍고 있으면은 정말 어떤 풍파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아주 단단한 회사가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노바렉스는 1995년에 설립되었고 96년 7월부터 영업을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는데 초창기는 어려웠지만은 갈목한 성장을 해서 2022년에는 매출 3천억이 넘는 회사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강점은 R&D로서 건강기능식품 갭인증 원료를 국내 최고로 많이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약사다 보니 약사들이 보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데 상장제약회사 40개 R&D 비중이 나왔었어요. 쭉 보니까 R&D를 많이 쓴 순서대로 좋은 회사야.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게. 왜냐면은 연구 개발하지 않고 회사가 좋아질 수 있는 일은 없는데 나는 그날 그것이 너무나 피부로 와닿았고 아, 여기서 정말 R&D가 중요하다는 걸 생각해서 우리 건강인지식회사는 R&D가 뭐냐? 갭인증이에요. 갭인증 100개를 쥐고 있으면은 어떤 비바람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정말 어떤 풍파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아주 단단한 회사가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갭인증 100개를 향해서 우리 한번 노력을 해보자. 그때부터 포트폴리오를 짜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한 7년을 해왔습니다. 외국 회사들이 저희 회사에 와서 다 모두 다 오딧을 합니다. 우리 회사의 생산 시설을 보고 세계에서 제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 스펙을 반드시 법적인 스펙이 아니라 인하우스 스펙을 별도로 관리해서 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할 뿐만 아니라 거의 제약 수준에 가깝게 생산 공정을 두고 있고 이 사용기한이 끝난 날까지 그 효능이 인정이 되도록 저희들이 꼭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그런 모든 사실들을 이렇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외국 기업들도 저희들에게 굉장히 신뢰를 갖고 저희들이 또 빠른 대응을 해주고 해서 해외 글로벌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하고 또는 큰 기업들하고 거래를 할 때 내가 이런 시설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더 키워갖고 이렇게 너희들 걸 수요를 충족하겠다 하면 절대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선제적인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 수요는 분명히 늘어나고 또 글로벌 수요는 많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에 5공정에 설계를 하고 한 3년 정도 있으면 5공정을 착공해서 이 많은 수요에 대응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노바라이프를 좀 더 그 파트너들과 함께 성장시키자, 라이트온 시키자라는 그런 비전을 만들었고요. 중요한 것이 그냥 비전이 아니라 노바렉스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전체의 그 어떤 단합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여러 가지 단합된 마음과 사원들 길을 살리기 위한 시스템도 만들고 제도도 만들고 없던 부서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만들어서 5년 후에 노바렉스가 성장하는데 이 조직들이 전부 다 그 이 아주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이 기름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바렉스는 굉장히 그 큰 변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쯤 되면은 아주 선진적인 그런 그 이 시스템을 다 도입해서 가장 체계적인 그런 회사로 성장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임 회장 때 건강기능식품이 상당히 성장을 잘 해가지고 저도 참 즐겁고 행복했습니다만은 언제나 늘상 성장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장하다가 쉬었다가 또는 약간의 내려갔다가 다시 또 성장하는데 이 건강기능식품은 수요가 늘면 늘지 질 때 줄 수 없습니다. 노인 인구도 많아지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 앞으로 점점 커지기 때문에 이런 그 약간 정체된 그런 부분을 잘 대처를 한다면은 성장기에는 또 과거처럼 아주 그 폭풍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용기 잃지 말고 이때 잘해서 우리가 한번 화이팅 하면은 전체적으로 내년 아마 지나면은 큰 성장이 다시 한번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화이팅 하면 좋겠습니다.